샬롬.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선택한 한 주 보냈나요? 네, 좋아요. 우리 지혜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해서 함께 정의와 또 중심 말씀 고백해 볼까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지혜의 중심 말씀, 잠언 4장 7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우리 오늘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중심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 놀랍고 신기한 책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성경을 책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중 특별히 구약의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였지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교훈을 담은 책을 썼지요.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책이랍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솔로몬 왕은 젊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들을 속담으로 만들어 알려주었어요.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네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게으른 사람들아, 개미에게 가서 개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많은 것을 약속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잠언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의 지혜로운 교훈도 함께 쓰여 있어요. 아굴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 이유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도 모르고 또 가난하여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하여 사람들이 아굴이 믿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가르쳤던 지혜로운 교훈이 쓰여 있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혜로운 아내를 맞아 결혼하기를 원하였어요. 좋은 아내는 얼굴이 곱고 매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것보다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남편을 잘 섬기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지요.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썼던 책이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읽고 지혜를 얻는 책이랍니다. 이렇듯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답니다. 자, 오늘 잠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우리 어린이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1일이다 하면은 잠언 1장을 읽는 겁니다. 31장까지 있는데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꾸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지혜의 말씀 읽기입니다.
지혜의 책 잠언을 온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 기쁨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소리내어 읽어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 읽기,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기, 지목하며 읽기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원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원아! 오늘 하원이랑 같이 개미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따라해보세요. 게으른 자들아. 게으른 자들아. 개미를 보고 배워라. 개미를 보고 배워라.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고. 잘 살펴보고. 지혜를 얻도록 배워라. 지혜를 얻도록 배워라. 개미에게는. 개미에게는. 우두머리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주자도 없고. 감독관도 없지만. 감독관도 없지만. 여름 내내.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땀 흘리며. 먹을 양식을. 먹을 양식을. 장만하고. 장만하고. 추수 때에도. 추수 때에도. 먹을 거리를. 먹을 거리를. 모아드린다. 모아드린다. 게으른 자들아. 게으른 자들아. 너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빈둥빈둥 놀고. 빈둥빈둥 놀고.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누워서. 뒹굴려느냐. 언제 잠에서 언제 잠도 깨어 일어나려느냐 깨어 일어나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야지 조금만 더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가난이 강도처럼 니게 들이닥치고 빈곤이 무장한 용사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아,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관도 없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음식을 장만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수 때에도 먹을 거를 모은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들을 보고 우리 빈둥거리면서 늦잠 자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원이도 뒹굴거릴 때가 있나요? 아, 네. 아빠도 있는데 그럴 때 개미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에 대해서 또 잠언에 나와 있는 또 개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땠나요? 좋았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 지혜롭게 배우는 지혜로운 어린이들과 가족이 됩시다. 그럼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 지혜 선언문.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혜의 성품을 이는 리더가 될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선서합니다. 첫째,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셋째,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넷째, 좋은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관찰하겠습니다. 여섯째,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어떤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지혜의 성품 리더 임현!